집에서 짬뽕을 한번 해먹을까 싶어서. 그다음에 이건 새송이 버섯. 뭐 겁나 간지. 에이치마트 하울. 우선은 김밥김. 요즘에 김밥김 한국에 없어서 계속 그냥 일본 마트나 월드마켓 이런 데 가서 그냥 스시김 이런 거를 사 먹었었는데, 김밥 살 땐 사실 김밥김이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번 구운 김밥김 20장짜리 사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보리차.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보리차 차게 끓여서 먹으면 맛있으니까 보리차를 샀고요. 튀김용 기름, 식용유, 밀키스. 오늘은 메론 맛을 샀어요. 일반 밀키스. 그리고 이거는 짬뽕, 직화 짬뽕 양념. 집에서 짬뽕을 한번 해먹을까 싶어서 이거를 사봤고요. 홍합 같은 거 알디에 파니까 그런 거 사다가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유부. 오늘은 좀 조미료가 떨어져가는 게 있어서 일단은 미림, 그 다음에 이건 참기름. 예전에 오뚜기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백설, 진한 참기름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또 조미료는 요거 진간장, 샘표 진간장 요거. 그리고 콩나물. 그다음에 요건 새송이버섯. 그리고 짬뽕. 오징어 짬뽕. 라면을 이번에 요거 딱 낱개로 하나만 사왔거든요. 라면을 좀 안 먹겠다는 의지죠. 한인마트를 갔는데 요걸 하나 사왔다는 거. 양파. 이거는 스위트 어니언 한 망을 샀습니다. 무도 하나 샀고요. 그리고 오늘 가니까 씨앗이 이것저것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계속 이제 봄에 뭐 좀 키우자고 얘기했었는데 우선은 요거 두 개를 한번 사봤어요. 요건 청상추, 그리고 이건 방울토마토. 좀 이제 어떤 식으로 키워야 될지 좀 잘 알아보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흙도 사고 화분도 사고 해서 요거 베란다에서 한번 키워보려고요. 그리고 김도 사왔습니다. 얼짱 쭈꾸미. 지난번에 너무 맛있게 먹어서 한 팩을 또 사왔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2컵 두부. 꼬들 단무지. 떡볶이 떡. 우엉과 단무지. 요거 김밥 재료도 샀고요. 그 다음에 어묵. 오뎅을 샀습니다. 김치는 요새 사실 김치가 들어간 음식을 거의 안 먹어서 그냥 작은 걸로 샀어요. 500g 호기김치. 얇은 삼겹살. 마지막 대패 삼겹살. 이거 냉동 대패 삼겹살인데 요거 세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좀 싸게 산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고기값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요거 대패 삼겹살이랑 아까 산 그 콩나물 넣고 한번 콩불을 해 먹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다 배웠다. 그래서 텔레비 미룬 시간 알아? 무슨 시간 알아요? 오케이. 됐어. We still have what, 6 slices, I guess. 오. 어, 겁나 간지. 오늘 저녁 코스코에서 사온 요 치킨 티카 마살라. 이게 두 봉지가 들어있는데 한 봉지 데우면 2인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을 거고 밥도 했고 인도 쌀로 밥도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트레이더조 갈릭난입니다.
Do we feel emptiness afterwards? Cause I want something deeper. If I'ma find a keeper. Not saying I'm some genius.